안녕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오늘 택배를 받았거든요? 짠! 마이크 왔어요, 마이크. 이거 BT21 이거 BT21 블루투스 마이크거든요? 소중해. 너무 좋아. 이렇게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너무 예쁘고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BTS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라해 이렇게 예쁜 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원래 오잉? 이게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지? 쿠키가? 쿠키가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아닌데 이렇게 예쁜 보라색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 제가 진짜 이거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 오늘 외출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도착한다고. 빨리 이거 봐야 되는데. 캐릭터 있고 이름 쓰여있고 색깔 진짜 예쁘죠? 이게 보면은 무광이 아니라 유광이에요. 빛나거든요. 빛나는데 이게 고급스럽게 빛나.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빛남이라고요. 아직 사실 설명서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요 스티커. 잠깐만. 이거 살짝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부러진 것 같지 않아요? 심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어. 아니 어떤 분 요거 스티커 떼지도 않으시고 그지처럼 왔다고. 떼면 되는데. 아 진짜 뽀뽀할 뻔했어. 진짜 뽀뽀해주고 싶다. 아 여기랑 아 안 뗄래 안 뗄래. 저 그냥 안 뗄게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너무 좋아. 이거거든.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구나. 아 에코 없으면 좀 답답하다 소리가. 에코 있어야 돼. 가사 Inside tonight.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ife's a dynamite. 저 이걸로 노래방은 못 가니까 집에서 신나게 놀아볼게요. 밤에는 조용히 하고 좀 낮 시간대에 방문 꼭꼭 닫아두고 해볼게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갈 때도 챙겨가야지. 안녕. 밥 먹으러 왔어요. 제가 5시 약속이었는데 실수로 1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예요. 10분도 아니고 1시간이나. 그래서 명품 문고 다녀왔거든요. 지금 도리안 글의 책 읽고 있는데 그게 이게 남은 거예요. 이만큼은 읽었고 한 이 정도 남아가지고 이거 다음에 읽을 책이 필요해가지고 잘됐다 마침 싶어서 바로 서점 갔어요. 무튼 그래서 책을 샀는데 첫 번째는 요거 데미안이거든요? 이렇게 뭐 달려있는 거 싫어해서 이거 빼야겠다. 짠! 표지 너무 이쁘죠? 데미안 처음 나왔을 때 초판본 표지를 그대로 따라해서 이번에 다시 나온 책이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사실 이런 책은 제가 원어를 잘하면은 그냥 이 책 고를 때 진짜 고심 많이 했어요. 번역가분들마다 문체도 다르고 똑같은 부분인데도 번역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데미안 책 두 개 냅두고 엄청 고민하다가 인스타에도 올려가지고 뭐가 더 마음에 드냐, 어떤 번역이 더 잘 읽히고 좋냐, 막 인스타에서는 이거보다 다른 거를 사람들이 더 좋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끌려가지고 이거 샀어요. 우선 책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초판본을 그대로 따라해서 다시 나온 블로그 찾아봤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도 이분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요거랑 또 하나는 귀염미소 씨 책 샀거든요? 제가 작가 귀염미소 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신 책 절반 이상은 다 봤는데 와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 샘솟는 건지 책을 끊임없이 계속 내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고 읽던 분의 책인데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바로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까지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언제 나온 거지? 이거 언제 나온 걸까요? 2015년. 2015년이면은 벌써 6년 전이야. 와우. 6년 전에 쓰신 책이 몇 년이 흐르고도 이렇게 사랑받는 거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막 그렇게 따지면 뭐 셰익스피어나 안톤 체홉 이런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장이네요, 진짜. 왔어! 뭐야 진짜 아름다워. 그니까요.
방금 아 왔어 이럴 때 유튜브 목소리랑 진짜? 왜 목소리지? 아니 안 그래도 리액션 이렇게 딱 그것부터 남자친구 생겼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한국 사람이야?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할 얘기 진짜 많은데? 근데 얘기해줄게. 아, 친구 왔어요. 아,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나와있네. 안녕하세요. 스키자, 스키자. 우와. 잠깐, 이거 오이야? 나 오이 진짜 싫어해. 오이 들어가는지 몰랐어. 와, 미쳤다. 이거 오이야?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얘기하면서 먹느라고 먹는 모습 찍지 못했거든요. 안녕.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이거 참치김치 삼각김밥이랑 가프리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빙수. 빙수. 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먹어보자. 근데 내용물이 엄청 알차고 많이 들어있네. 이거 치즈에 넣었어요. 매콤 뭐지? 매콤 단백? 매콤 단백? 매콤 짭짜름. 나트륨도 엄청 높은데? 잘 먹습니다. 안 가져왔다. 됐다. 안 가져왔네. 45도. 응, 맞았어. 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니까? 아, 진짜? 145를 구했는데? 아, 이거 진짜 아깝잖아, 그러면. 다른 거 같이 해보자. 아, 이거 맞출 수 있는 건 나 아쉽다. 할 수 있어. 2일차. Thank you.